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9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허기진 그리운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은 순종하지 않으면 허기져요. 자꾸 의문점이 생겨지고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거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과정도 하나의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은 첫째는 부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 고난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축복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고 있는가? 이거를 잘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것이 허기지면 영이 허기진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충만하면 세속적인 것을 지배해요. 영이 허기지면 세속적인 것한테 지배받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한테 지배받는 것을 근심, 걱정, 좌절, 낭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과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건한테 졌어요. 그죠? 사건은 환경적인 사건이 있고 묵상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럼 묵상을 슬픔으로 하고 묵상을 안 되는 거로 하면 이거는 슬픔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자,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는 구원 과정이 있습니다. 부자는 구원받는데 그 물질이 부자라는 것은 상징성이에요. 욕심의 부자냐, 고집의 부자냐, 불순종의 부자냐, 그렇죠? 부자는 나타내지는 것과 나타내져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속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옵션으로 취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하고도 누구하고도 바꾸지 못한다고 어디 나와요? 본토나 친척이나 아비나 어미나 다른 번역서 보면 부인까지 버리라고 그래요. 여기 조금 이따 주석서를 좀 가르쳐드리면 부인까지 버리라고 그거는 베드로 한 명 해당이잖아요. 열두 제자에는. 그래서 주님 뜻 곧 즉시 따라가는 거는 상당히 이건 뭐 버리라 소리가 아니라 우선순위 들어 소리예요. 예수님이 가장 파괴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24 다시 너에게 말하는 요약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자 청년은 가버렸어요. 이제 복음의 선택자에서 복음의 회피자로 갔어요. 사명의 선택자에서 사명의 회피자로 갔어요. 사명은 스타우로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바라보면 저주고 짊어지면 능력이에요. 바라보면 청중이고 바라보면 조속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동정심 줬던 사람들도 다 지옥 갔어요. 거기서 딱 한 명 합격했죠. 구레네 시몬. 직선적으로 구레네 시몬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적해 주는 거는 구레네 시몬이 될 수 있는 찬스요 기회입니다. 그거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레네 시몬이 혼자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가볍지만 감격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고 아 과연 이것이 십자가구나. 십자가는 로마의 저주의 처형법이었지만 예수님의 일단 한번 치고 우리에게 토스한 것은 축복의 응답권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십자가는 은밀하게 던져주십니다. 그죠? 아 그게 뭐죠? 내가 감동을 받아요. 아, 내가 여기서 걸렸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감동을 하나님이 여기서 꼭 주셨는데 이거를 무시했구나.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의 선포 대상자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 사내들인 공의 국회의원이고 부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이 낮아지지를 못해요. 마음이 낮아져야 어떻게 되죠? 현실적인 감각을 영으로 느껴요. 낮아져야. 괜한, 그죠? 낮아져야. 낮아지는 거는 수백 킬로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갈 때 겪으면서 이제 모난 부분들이 없어져요. 목적지가 어디니까요? 낮추는 것이니까요. 게나안 낮추고서 무역업을 줘요. 똑같이 게나안이 낮추다와 무역업과 가나안으로 번역됐으니까요. 능동태로 내가 낮아지면 자원에서 순정. 수동태로 낮아지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어떤 대가예요? 세월이 가서 늙어요. 믿음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과거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소급해서 현재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 그거를 회개로 정돈을 합니다. 그거를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합니다. 다시 발레인 형용사 부사 다시 정립해 주는 거죠. 왜 다시 정립해 주죠?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면 다 해당사항이에요. 내가 성경 읽으면 다 해당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야 믿음의 발전기라는 영안이 열려요. 믿음의 발전기. 팍팍팍팍팍팍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처방이 착착착착착착 쏟아져요. 야,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예배를 안 나왔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이 막 발견이 되어져요. 네, 다시 발레인. 발레인은 3단계. 발레, 발로, 그죠? 문장도 발레인, 원형도 발레인. 발레, 발로, 그죠? 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진동하다, 진동시키다, 흔들리다. 이소율에 됐어요. 그래서 투쟁과 싸움으로 터득한 결론 이런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내 마음하고 싸워서 손해본 거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을 때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길을 안 열어줬을까요? 부자 청년을 버린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누가복음 5장 12절 다 버리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버리고 쫓아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믿음은 뭐죠?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다. 네가 슬프니까 나도 슬프고 네가 기쁘니까 나도 기쁘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너희 집 좀 한번 신방 가야 되겠다. 오셔가지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데 자녀들, 부모님 모두를 깨끗하게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누구 하나 십자가로 희생제물 돼야 돼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난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희생제물의 예표는 누구였습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또 누구였습니까? 이삭, 요셉, 모세, 각종 선지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 그죠? 희생제물은 왜 내가 해도 이러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속죄금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죽을 때의 고통, 내 고난받을 때의 고통, 이거를 다 가지고 가세요. 그죠? 이렇게 무시하고 경정이 좋으신 예수님을 안에 두고도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교만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죠? 다시 합니다. 그죠? 다시. 그래서 진동하고, 진동해서, 투쟁해서, 싸워서, 씨름해서, 반복적으로 씨름해서 얻은 결과예요. 반복하는 어떤 일, 전과 같이 일어난 어떤 일, 그죠? 또 한 번, 또 한 번 새로,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더욱이 더군다나 거기서 이런 뜻으로 왔습니다. 이게 다시 연다는 거는 보통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 왜냐하면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에? 투쟁하고 싸워서. 야 이놈아 본인에게 이렇게. 에? 또 뭐가 잘났는데? 또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이유를 대는데? 뭐가 잘나서 그런 이유로 대는데? 옆에 쳐다봐. 앞에 쳐다봐. 뒤에 쳐다봐. 다 고난이잖아. 네가 당을 다 고난이잖아. 너는 눈도 가져갔냐 하나님이. 뱀은 기만 가져갔잖아요. 날개 가져갔잖아요. 발 가져갔잖아요. 언어 가져갔잖아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껍질 다 벗겼잖아요. 가난하게 데리고 나서 나쁜 음식만 먹고 살아가잖아요. 뱀은 흙만 먹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조절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다시 말하노니 내리고 그죠. 장부의 목록을 한번 올려서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배자만이 기회를 받아요. 부자 청년은 예배자가 못 됐어요. 율법은 지켰지만 예배자가 못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되신 수치스러운 분 수로보니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당할 때 주변에는 여인들밖에 안 남았어요. 여인들. 그죠? 누가 있었으면 저 멀찍이 베드로가 있었고 바로 밑에 요한 이에는 다 여인들이었어요. 네, 레고. 그리고, 그죠? 레고. 동사직설 현재 등동 때 1인칭 단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장부의 목록을 올려주겠다. 내 마음속에 스산한 거 쫓아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에? 지금 열두 제자들의 계산기가 팍팍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는 무슨 부자라고 할까 주님이? 넌 고집 부자야. 넌 의심 부자야. 넌 버티는 거 부자야. 넌 이유되는 거 부자야. 우리가 부자 설교하면 난 부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다 부자예요. 가난하면서 부자인 척 살아가요. 위선적으로. 에? 영이 부자야가 되는데 에? 그냥 탁 다치기만 하면 영이 철철철철 넘는 영생 샘물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영생 샘물이 흘러넘치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관계 접속법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까. 에? 에. 그래서 말씀으로 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포 곧에 온 시운이라 시운이라 뭐가 쉬워요? 에스틴 카멜론디아 디페 페마토스 뭐가 쉽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 낙타입니다. 카멜론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 이 카멜론은 이제 카멜리온 뭐 그러잖아요. 카멜론은 고유 명사인데 낙타 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예루살렘 동편에. 그러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자도 다 버리고 자랑거리를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는 여기를 꼭 통과해야 돼. 넌 이거를 꼭 통과해야 돼. 이거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어? 네. 그거 안 통과하니까 만 날마다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지.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버리고 낙타처럼 무릎 꿇고 들어가고 안에서 낙타를 무릎을 꿇려놓고 잡아다녀야 돼. 낙타가 뭘 알겠어.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짐 잔뜩 싣고 오게 하더니
왜 그랬어요? 때가 늦어서, 때가 늦으면 크게 열어놨던 문이 닫히고 요문을 열어줘요. 이것이 뭐죠? 무진장 노력해야 할 기회. 그죠? 그전에는 쉽게 이렇게 했는데, 눈도 침침하게 만들어. 알아듣는 것도 별로 신통치 않아. 대답도 이상하게 해. 맞추지를 못해. 그 오다를 맞추는 것이 비스티스 믿음인데, 어쩐대요? 이러면 어쩐대요? 화천대요? 어쩐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지. 가멜론, 명사, 고유명사가, 고유명사는 오다를 받아요. 특별한 고유명사 사이니까. 눈빛만 봐도 알죠? 어떻게라는 걸 이렇게. 그죠?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에? 교회하고. 십자가하고. 에? 목적이 같은데 누가 와서 찔러봐요. 그죠? 돌아도 안 봐요. 벌써. 어? 여성 단수. 섬세해야 돼. 에? 섬세해야 돼. 그죠? 카멜로스. 카멜로스. 그죠? 원형은. 문장은 카멜론. 그죠? 히브리 가마레수엘이 됐습니다. 명사 혼성 복수 가마리에서 유대가 됐는데 선을 행하다 보상하다 보여주다 젖을 떼다 이유시키다 이런 어근에서 유대돼서 베풀다 열리다 이런 걸 옵니다. 그래서 낙타 약대로 번역되어져요. 그러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꿇는 것보다 피는 게 더 쉽잖아요. 그죠? 아, 낙타가. 이건 뭐를 강조하는 거죠? 바늘길을 강조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가 테로로 자유가 뭐라고 했죠? 빨리 움직이다. 고체가 액체로 되어져서 스며들다. 희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에? 희년은 뭐죠? 안식년이 7번째 지나가서 1년을 플러스 해가지고 50년 됐을 때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땅도 가져갔던 거 다시 돌려주고 노예도 원복시켜주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빨리 순종하면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세요. 에? 모든 죄를. 에? 자, 바늘기합니다. 라피도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뭐죠, 여러분? 내가 시련오다. 내가 징그러워. 이거 이 소리는 여태까지 평생 평생 듣고 나는 이런 건 절대로 싫은데. 그러면 야, 내 영혼을 생각해봐. 너 육체가 싫은 거지? 내 영혼은 되게 기쁠 거야. 어? 인간이 욕심과 자존심한테 속는 게 너무 많아요. 어? 보아스가 뭐래요? 에? 자기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앉아있지. 나오미가 뭐래요? 나오미가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 역할. 교회가 미자리교회든 기성교회든 다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미자리교회는 뭐예요? 예를 들면 미자리교회는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인 장애자들. 참 힘들어요. 육신적인 장애는 오픈이 되어져서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장애는 인정을 안 해요. 다 똑똑하다는 거야. 다 대학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사회 가서는 진짜 인정받는다는 거야. 판단을 못 해. 그래서 판단을 해줘. 소속도 해줘. 그죠? 퓨 뉴가 오면 막 감추려고 그래. 감추면 되는 건 줄 알아. 그죠? 바늘기합니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주님이 특별하게 소유한 그 바늘 끼기로 무지무지한 생각이 어마어마하고 제비전이 욕심이 돼가지고 통과 못할 것을 이제 그거 다 버리라는 거거든. 그죠? 그거 다 버리라는 거거든. 명사니까 고유 명사지요? 난 죽어도 이거 못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소유격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단수. 라파스. 그죠? 랍토라는 어근에 전해졌습니다. 바느질하다. 바느질하다. 귀라는 것은 트레페마토스, 트레페마토스.
명사소유 기억 충성 단수. 이거는 3단계 소열이 됐습니다. 트레페마, 트리말리아, 투루오랑 달아 빠지다. 뚫어진 구멍. 그러니까 이걸 바늘 끼는 계속 달아져야 어떻게 되죠? 구멍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계속해야 그 기회와 찬스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바늘기인데 요구만한 바늘기라고 상징성을 한 거예요. 낙타는 들어가는데, 낙타는 들어가는데. 에? 에. 그래서 내가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뚫어지지 그 귀가. 그죠? 그 뚫어진 것, 구멍, 바늘, 바늘기. 그래서 달아서 없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달아 구멍을 내다, 구멍을 뚫다. 구멍난 귀, 그죠? 그래서 바늘귀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우니라. 뭐가 쉬우는 거예요? 뭐가 쉽다고 그래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DL대인, 그죠?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DL코마이, 그죠? DL코마이. 디아 브라스 헤르메뉴 오, 그죠? 헤르메뉴 오. 사이에서 설명하다, 사이에서 번역하다. 이런 어근의 소리 됐어요. 그러니까 사이를 번역하는 것을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럼 뭐예요? 사이가 뭐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난제와,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열두 제자들은 바늘길 문이라는 걸 알으니까, 그죠? 예루살렘 동편에 있다는 거 알으니까. 그래서 시운이라 합니다. 시운이라. 시운이라. 여기서 보면은 유코포테테, 그죠? 유코포테론 문장은, 그죠? 형용사, 명령법, 주격, 중성, 단수. 쉽다는 거죠. 뭐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뭐가 쉽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거죠. 쉬우니라. 형용사, 명령법, 주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만 노력하고 사이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고 대화가 되어지면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상처가 되면 안 들어간다는 거지. 부담이 되면 안 들어간다는 거지. 고까우면 안 들어간다는 거지. 지옥 가고 만다는 거지. 그죠? 이걸 뭐예요? 신앙은 마음에서 즉각즉각 판단하는 거거든요. 판단이 늦어지면 손해액이 늦어져요. 손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영을 못 쫓아가니까요. 에? 영은 뭐라고 했죠? 결정권. 퓨뉴마. 결정권. 속상하다고 결정되니까 진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맥기 금보화를 다 보려고 가는 거예요. 와우! 어우! 어우! 막 이러고서 이 보화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것이 쉽다는 것이 합성어인데, 몇 단계인가 보면은, 5단계예요, 5단계 이게. 5단계.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에? 유코포테론. 유코포테론. 이건 문장이고요. 유코포테로스. 이것은 원형이에요. 원형. 유코포테론 에스티인. 뭐뭐시다. 형용사 유입니다. 잘 좋게. 신이죠, 신. 네, 좋게는 신입니다, 신. 콥터. 미완료 제일 부정과거. 제일 부정과거 중간태. 미래 중간태. 완료 수동태. 분사. 제2 부정과거 수동태. 그럼 쉬운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수동태로 받아야 돼요. 어? 기도를 하다가 뭐예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 맹목적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최고 응답을 잘해주는 것은 영혼 구원의 기도예요. 어? 예수님 목적이 영혼 구원하라고 오셨잖아요. 편안하게 우리를 살라고 오신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의식주 해결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혼만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에? 은혜. 겁토. 이것은 뭐라고 해요? 잘라내다, 끊어내다, 꺾다, 치다. 플러스 코포스, 고난, 어려움, 일, 수고, 노동, 괴롭다, 번거롭다, 노력, 이런 합성어예요. 유, 코토, 코포스. 그럼 이 지역하면 뭐예요? 간단한 노력. 이게 간단한 노력. 어떻게 하죠? 정신에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단을 어떻게 하자고 그럴까? 사건을 단순화시켜서 요거를 안 하니까 요런 처방을 주셨구나. 이거를 미래까지 적용하고 막 축복까지 적용하고 무엇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어? 아니 그것만 생각을 해야지. 에? 그것만. 에? 또 봅시다. 에? 신이 준 방법으로 정리하여 행하다. 에? 그러니까 간단한 노력, 이건 뭐예요? 고난, 난처함, 복잡함을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에? 고난을 끊다, 질병을 끊다, 내 생각을 끊다, 이거니까요. 신이 준 방법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잘라내다. 보다 더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합성어잖아요. 에? 그죠? 유코포레로스라는 거니까, 유라는 건 중성사어. 이거 중성사어잖아요, 이게. 유는. 그죠? 그래서 율로게오가 뭐라고 그랬죠? 축복. 에? 말을 좋게 하는 게 좋게 말하는 거. 신이 원하는 말. 근데 내가 원하는 말을 하니까 잘난 척을 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속에서 뭐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예, 유코포레스가 유라는 말이 그죠? 예, 유라베스도 예, 유라베스도 신이 원하는 행동이 경건이에요. 가장 좋은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라는 단어가 앞에 있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은 언어야 이게. 절대로 좋게 말을 못해. 좋게 말을 못하니까 사어니까 어떻게 뱀력화로는 사람한테 이거를 아멘이 나오겠어요. 이 환경이 어렵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런 일 시키고 나를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거에 분노만 하지. 요거를 해서 내 평생이 평화롭고 내가 희생제물 되어져서 막 날러다니고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사건에 분노하지 말고 미래에 분노하세요. 어? 사건은 응당 나한테 처리할 것을 앞에다 놨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래? 어? 그럼 지금 빨리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 뺏겨요. 뒤져요. 하나님마다도 계산을 정확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너는 고집을 부리는 거 보니까 내 스스로가 고난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율로게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래? 좋게 말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실행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여러분 사람은 좋게 말을 못해요. 힘들면 힘든 거에 10배 말을 해요.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다 이렇게 어렵다고. 근데 신의 언어를 못해요. 우리에게 신의 언어는 순종과 회개와 그 다음에 기도예요. 어? 신의 언어는 어? 아무나 순종 못해요. 자기가 사건을 판단하고 결론을 자기가 돼. 그렇게 순종이 안 돼. 이거는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건 내가 상처받은 거야. 막 이렇게 되니까 내 영혼이 기쁘지 않으면 우린 순종이 안 돼요. 갔다는 와요. 어? 샤바라는 것이 신의 길을 빌려주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이 사건이. 신의 길을, 샤마라는 신의 길을 빌려받았으니까. 신의 길은 뭐예요? 비밀스러운 관계, 은혜의 관계, 처리의 관계, 아껴주는 관계. 그죠? 어? 그래서 유라는 것이 중요해요. 신. 그죠? 잘 좋게. 잘 좋게 이거를 못합니다. 그냥 대충 하고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도 그죠? 너희가 말하는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낙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단정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 그죠? 그럼 여기서 부자는 물질 부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 부자, 불순종 부자, 판단 부자, 주저주저 부자, 소극적인 부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정신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어? 스피리트. 그죠? 정신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대요. 왜냐면, 얼마만큼 우리가 돈을 갖다가 바치고 이걸 통과해야 될까? 해석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질문을 해요, 또.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에? 왜냐면 답답한 건 못 사려니까 무조건 해야 돼. 에? 그래서 뽑히기는 했지만, 에? 몹시 놀라. 그죠? 스포드라. 그죠? 스포드라. 형용사 부사입니다. 문장도 스포드라. 원형도 스포드라. 스포드라스. 그죠? 난폭하게의 중성형의 복수에서 이래됐어요. 몹시 놀란다는 건 뭐죠? 자기 비의식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쓰러지든지 누구를 때리면서 말을 하든지 막 그러잖아요. 에? 에. 그래서 맹렬한, 극렬한, 심한, 극단의 이것이 몹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심히, 크게, 가장, 몹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놀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열두 제자들이 다 버린 마당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왕국을 차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예? 왕국을 차리니까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 요한과 세베다가 이모부였잖아요. 예? 예.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와가지고서 슬쩍 예수님한테 귀뜸한 거예요. 선생님.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이지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을 해.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축복만 갈구하고 편안한 것만 갈구하고 편한 것만 갈구하고 자존심 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아직 그래요. 그러니까 몹시 놀랄 수밖에 없죠. 몹시라는 건 그거고 놀랍니다. 엑세플레손토, 엑세플레손토. 동사직설법 미완료, 수동태 3인칭 복수.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동사니까 지금 예수님 설교예요. 사건. 그죠? 그러니까 설교 때는 놀라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 일단 준다면 놀라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돼. 집에 가서 분석하고 일단. 이해하는 거는 얼른 따라가야 돼요. 이해하는 거는 따라가고 이해하지 않는 거는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도 손에 잃어먹지를 않아요. 에? 이게 순종하지를 않으니까 이해는 했는데 요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고 가다가 보니까 연결이 안 돼 이게. 그죠?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서 막 속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길을 덮어놔. 그죠? 언어의 아멘의 어떤 그죠? 폭발력을 가져가. 아멘은 하죠. 진짜 알아서 아멘은 게 아니고 그죠? 습관성으로 아멘은 게 많거든요. 직설법이 진짜입니다. 미완료니까 여지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수동태니까 이제 예수님의 처방에 지금 놀란 거예요. 3인칭 복수니까
열두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그죠? 원형은 에크플레소. 동사 제1 부정과거, 제2 부정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규칙적으로 놀란 사건이 나타나고 불규칙적으로 놀라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뭐죠? 주님 뜻을 물어봐야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뚫린 거예요. 어? 자존심이 강해서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죠? 아. 대부분 내재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환경 보고 영적인 거라고는 안 해요. 환경은 영적인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은. 나하고 관계 있을 때 병이 들어왔으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돼서 들어왔냐. 무엇을 알아먹지 못해갖고 병으로 순종을 하고 그러고 병으로 해석하라고 그러느냐. 해석이 안 되면 기쁨이 없어요.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되는 거예요. 막혀졌던 데 뚫어주고 고정관념 깨쳐주고 교만한 거 부숴주고 그죠? 자기 상상력 다시 만들어주고 그죠? 예배 시간에 상상해봐야 소용없어요. 쫓아와야지. 그죠? 쫓아와야지. 그러니까 놀랄 일들을 삼두사방에다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크 플러스 플레소예요. 에크 플러스. 에크는 뭐죠? 분리전치사. 대격, 역격, 속격, 분리전치사.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분리전치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먹었으면 놀라지를 않아요. 에? 저 혼자 따로 놀다가 무슨 짓 했어?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근데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서 속삭여서 살자고 하다 속상하지 이렇게 와요. 또 알아주지 않지. 더 열심히 했잖아. 어? 판토마임이야 나 혼자. 어? 더 열심히 했잖아. 맞지 열심히 했지. 근데 이쪽에서 성령이 너 내 방법으로 안 했잖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한테는 기가 안 가요. 그죠? 어? 왜냐면 늘 그거하고 놀아가지고 살짝 오면 막 그냥 할렐루야! 이런다니까요. 어? 네, 그러면 주님이 그러죠. 놀고 있네. 뭐하고 노니 너. 그죠? 에크, 플라스, 플레소. 그죠? 불라소네. 불라소? 플레소. 불라소? 네. 자, 그래서 플레소는 동사, 미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것이 미완료. 제2 부정과거. 아니, 날마다 놀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제 방어가 되는데 제2 부정과거로 오니까 언제 올지 몰라. 그죠? 이 병 하나 치료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또 저 병이 와. 그 다음에 그 병이 와. 해석이 뭘까요? 회개. 그죠? 수동태. 그죠? 제2 부정과거 수동태. 플라소. 하나, 둘, 셋. 4단계 수열에 대해서 놀라는 것도. 그죠? 수동태로 압도되다. 압도되다. 그래서 수동태로, 수동형으로 압도돼. 거기한테 완전히 지배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는. 그죠? 혼이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영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예. 네. 혼은 인간적인 상태, 영은 신앙적인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소유격 지배 전체사잖아요, 에크는. 그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배를 해서 아 이건 놀랄 일이 아니야. 조금은 내가 당황은 했는데 아 그때 복음서 읽을 때 이거 나왔지. 이렇게 그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포로 압도하다. 공포로 사로잡아 채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충돌하다. 그죠? 분리해서 충돌하다, 그죠? 이게 사실은 분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분리하지 말고 교회하고 공동체로 가면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시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기이역이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때리다, 치다, 놀라다, 막 이런 거로 번역되는데 고전
직역은 주먹을 마구 휘두르 휘두르 치다. 이게 놀라는 거예요. 주먹을 마구 휘두르 치다. 강타하여 추방하다. 강타하여 물리치다. 냉정을 잃게 하다. 공포에 질리다. 충격을 주다. 쳐서 튀기다. 수동 충격을 받다. 고전 헬라가 보니까 경악시키다. 삭제하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놀라가지고.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의식을 잃게 하다. 경악의 원인, 경악의 원인, 두려움, 갈망, 기쁨, 쾌락, 이중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그죠. 알아, 그렇다면, 우의 접속사예요. 추정, 지시, 불변사. 결정적인 추론을 지시하는 불변사. 자기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공포에만 질린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을 최대한 이용해갖고 부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배도 몇 개 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직업의식을 안 버린 거죠. 땅의 직업의식. 그죠? 땅의 직업의식. 우리는 하늘의 직업이 직분이에요. 이 땅이 하늘의 직업이. 네? 땅의 직업 갖고 교회 와서 자랑하려고 그러면 조잡해요, 사실은. 그냥 고개는 끄덕거려 주는데, 아, 그렇습니까? 힘들어요. 여기 오고 교통해야지. 해석해서 하나님한테 보내야지. 뭐를 받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추정 지시 불변사입니다. 그래서 결합하다, 적합하다, 그러하다. 그렇게 되다. 그래서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답은 아닌데, 이런 뜻이야. 예수님, 답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이거 뭐죠? 나대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설명해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설명해 줘. 고생이 사탄이 틈타갖고 집중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집중력을. 네? 집중력이 뭐죠? 단단하게 다지는 거. 네? 단단하게 다지는 거. 기초를 다지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한편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아마, 간접적인 질문, 아마, 뭐뭐인지 어떤지 강조합니다, 또. 조건 강조?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강조하는 경우는 뭐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그렇다면 뭔가, 티스, 아라디나, 다이, 소데나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은 뭐예요? 누가 악한 운명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운명에 안 나가면 방법을 못 찾아요. 이 바늘기 문이라는 건 방법이에요. 어? 그리고 정해준 방법인데 내가 방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어? 그래서 안 되지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이거 내려준 것도 안 했지?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에?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봐. 어? 에. 왜 그래요? 고집 꺾는 기간이에요. 에? 아니 영권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나가요? 약한 운명이? 악한 운명이 뭐예요? 고집이에요. 옆에다가 큰 축복을 갖다주고 이걸 해도 악한 운명은 축복을 복을 보지 못해요. 어? 볼 수가 없습니다. 본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인격훈련. 라. 그죠? 인격훈련. 그러니까 인격훈련을 계속해야 하나님을 봐요. 예? 청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해석의 능력.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살아서 막 나한테 와요, 이렇게. 서로가 오고 있다는 거야. 아이, 하나님, 여기 하나만 주세요. 티스, 알아, 데나, 다이, 소테나이. 그죠? 티스는 누가예요? 예? 이건 뭐죠? 누가는 의사 누가가 아니고,
의문대명사야. 어? 환이부어. 그렇죠?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면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 없다 소리지.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지 지금. 그죠? 어. 누가 놀래요? 저 대표주자 베드로가. 베드로가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대드는 거예요. 어? 지금 구세주라고 어느 때는 인정했다가 어느 때는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개발 안 돼요. 어? 왔다 갔다 하면. 그렇다면 그다 디나타이. 원령은 디나미스예요. 보증이 되다. 능력이 되다. 믿음은 예수님이 보증수표예요. 어? 나 혼자 믿는 건 객기예요. 어? 믿음은 주고받는 거예요. 쌍방간에 믿는 거예요. 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 누구냐고 그러면 안 믿어요. 내가 믿어줘야지. 믿는 건 뭐죠? 교제하고 알고 사귀고 그죠? 나누어 쓰고 만나고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이 와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어? 못 믿는 거잖아요. 소테나 이거 구원이라는 건 낫다, 치료하다, 유익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에? 낫다, 치료하다, 유익이 되다. 에? 구원, 건져내다. 여기서 구원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천국, 천국을 말하는 천국 차지. 뭘로 차지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쏘죠. 그죠? 쏘죠. 쏘죠에서 소데나이, 소데나이. 이건 문장이에요. 동사, 부정사,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떤 사건. 부자는 예수님 찾아오기까지의 사건. 부자 청년은. 그럼 구원은 은혜 받아서 구원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암이 걸려가지고 저 누가 찾아가. 수동태로.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 병원에 가신다는데 무슨 병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거기 진도가 나가면 처방이 나오는데 그건 서로가 안 믿는 상태니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꼭 숨기고 있으면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무담보 공유권이에요. 어? 친교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 무담보 공유권인데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혜택입니다. 어? 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아멘만 잘해도, 어? 눈빛만 열렬해도. 눈이 막 이글이글 불타요.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오다 주면. 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죠? 사탄을 다 녹여요, 그냥. 그러니까.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부정사니까 구원은 구원시킨다고 하시면 변함이 없으세요. 부정사니까. 인간이 못 고쳐요. 주님이 구원에 선택하면 못 고쳐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두려움과 천국이라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정사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의 두려움이 없고 에이 그냥 지옥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옥에 두려움 있는 분은 말을 함부로 못해요. 지옥의 언어는 말을 함부로 하는 폭행 언어고 천국의 언어는 아름다운 언어예요. 네. 어? 부정사, 과거, 수동태. 벌써 구원은 과거서부터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뽑아놨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귀한 그릇이든지 천한 그릇이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썼죠.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미완료 수동태. 구원은 뭐예요? 어떤 사건. 어머니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정자에 들어가서 보태 신앙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고아로 어느 고아원에 가서 복지원에 가서 원장 선생님 만나갖고 기원 받아가지고 마음을 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첫째 부모한테는 버림당하고 두 번째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나는데 그 영적인 부모가 목회자예요. 목회자. 제1 부정과거니까 계속 사인을 보내요. 구원은. 그렇죠?
계속 집중적으로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상담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악한 운명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이때는 신앙의 독립이 돼요. 신앙의 독립이.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요거를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1부정과거 완료, 미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 완료 수동 분사,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기본형. 그냥 기본형. 그죠? 소스라는 안전의 수요에서 안전. 그럼 이 안전은 뭐라고 그랬죠? 고전 헬라어로 하면 악한 운명을 쫓아내다. 그 악한 운명이 뭐죠? 고집 부리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마음 안 바꾸는 거. 왜냐면 수동태로 구원을 시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수동태는 메시지예요. 관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수동태 처방이 안 맞으면 환경 처방이 와요. 그럼 환경 처방이면 병이 오면은 다 손들죠. 응? 말로 하는 게 말에 감정에 져서 그렇지 제일 편안해요. 응? 엄마가 나가다 너 죽어라 그런다고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정도에서 죽는 사람은 진짜 제가 기도 많이 해줄 뿐이에요. 많이 해줄 뿐이에요. 엄마가 그 정도 화났으니까 지난번에도 안 죽고 들어가도 또 저녁 주대 이렇게 또 들어오지. 자, 그래서 악한 운명은 뭐라고요? 다이모니아 메논, 귀신이 준 고집. 네. 귀신의 고집이 참 세거든요. 벌써 귀신도 알아요. 지옥이 지들이 가야 될 곳이라는 걸. 지금은 안 갈래 이러지. 안 돼갖고 가라면. 그것을 왜 가느냐고 그러죠. 무서우니까. 가정으로 안전하게 귀환시키다. 어디 가정이에요? 천국 가정. 예수님 봄. 그죠? 긴박한 위험에서 지키다. 긴박한 위험에서 건지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쭉 불러주면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구출, 구원. 죽음에서 구하다. 위험에서 빗나가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다. 병에서 놓아주다. 구원하다.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받다. 마태복음 9장 21절 구원 얻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구하다. 마가복음 3장 4절 보존하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병에서 낫다. 요한복음 11장 12절 명사로 구원. 사도행전 27장 20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간, 동려주간입니다. 종려주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려주간은 성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예수님은 베다니에 귀향했습니다. 토요일날은 시몬집 마리아의 기름을 붓게 되어졌습니다. 토요일날에 주일날은 승리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예루살렘 성에 입수한 날입니다.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입니다. 월요일은 세 가지 일을 하셨고 화요일은 스물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스물두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고 가룟 유다의 변장, 그죠? 변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서 은둔하셨습니다. 숨으셨습니다. 목요일 날은 열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스물두 가지나 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요일이면
4일 정도 되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수, 목, 금. 그죠? 3일 후에. 그죠? 이제 금요일 날은, 그죠? 목요일 날은 10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17가지 일을 하시고, 그죠? 처음 3시간, 나중 3시간 고통을 갈보리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죽으셔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또 다시 반복하겠지만 주님이 한 주간 동안 급하게 일을 하셨어요. 구원이 급해요. 구원이 급하니까 내가 회개하고 얼른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분이 안 죽었다면 지성소 휘장에 우리가 못 들어가요. 이방인이라. 그죠? 오늘 또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고 베드로처럼 이상한 질문하지 말고, 그죠? 이상한 질문하지 말고 주님이 결정한 거는 못 고쳐요. 순종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큰 은혜받아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고 눈물에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